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친구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산의 W 반려동물 케어 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텔레비에서 우리가 하네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 하네스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 개꾼이고 개판에 있었고 24시간을 개하고 지내시는데 그 목줄이냐 뭐 초코체인이냐 같은 걸로 보고 목줄이냐 아니면 하네스냐 본인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초코체인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하네스나 목벨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한테 힘쓰라고 주는 거지.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이 이제 변형된 목벨트를 하고 오셨는데 강아지 발이 이렇게 다 돼가 있어요. 발이 다 뒤틀려가 있어요. 이건 원인이 그냥 안 봐도 뭐 어떤 원인인지 알겠죠? 안 봐도 뻔하죠. 뻔한 원인이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1년 정도 된 친구인데 대형견이에요. 정확하게 힘을 써가면서 걸어 다닐 줄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당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작정 당기고 들어가는데 그 무작정 당기는 걸 여성분이 다 힘으로 감당해가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시죠. 강아지는 올바르지 못한 운동 방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발 보라가 발가락 다 틀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올바른 목줄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잘 못 쓰실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뭐 아무것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초크체인을 하면 요즘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요즘 야만인. 야만인이에요. 초크체인은 야만인이에요. 야만인인데 뭐 하네스를 써야 되든 벨트를 써야 되든 돼요. 근데 하네스나 벨트 같은 경우 뭐 멍멍이 삼촌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써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써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일반 초심자라든지 뭐 강아지 10년 키웠다 20년 키웠다 이래서 나는 걔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많이 키워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멀리 보면 강아지 건강에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게 근육 형성이랑 뭐 골다공증 형성 아예 완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분께서 이걸 예 쓰면 야만인이라고 지금 되고 있고 예 뭐 척추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추신경까지 다 조지는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때까지 수십 년 강아지 만지면서 초크체인 써가지고 그런 문제 생긴 강아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모든 쇼에서 초크체인을 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훈련사처럼 땡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동물보호단체들도 그걸 학대로 안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 텔레비에서 학대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만 학대잖아. 한국에서만 학대인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에는 마치 다 하네스만 쓰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도구쇼에 나오는 개들뿐 아니라 일반 가정 산책견들도 목줄을 하지 하네스를 차진 않아요. 그리고 거의 쇼에 나오는 개들은 초크체인을 찬단 말이에요. 다 초크체인 차죠. 초크체인도 저희는 이렇게 핵사줄을 많이 씁니다. 두꺼운 초크체인보다 이렇게 핵사줄이라고 이런 목걸이 같은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여기 털도 안 끼고 털도 안 부서져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견종에 따라서 목줄에 따라서 초크체인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40kg, 네. 35kg 짜리 저희 강아지가 차는 줄인데 예 그냥 차고 있으면 그냥 목걸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목걸이 차잖아요. 그런 그냥 목걸이입니다. 이게 가벼워요. 그리고 목걸이에다가 여기 이제 신발끈이죠. 신발끈 연결해가지고 외출하실 때 연결해서 나가시면 리드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도 제가 훈련소 가면 왜 두꺼운 줄 쓰잖아요. 가죽줄 쓰고. 근데 저희 이런 얇은 줄 쓰는데 요것도 50kg짜리도 요걸로 써요. 신발끈 하나 가지고 강아지 다섯 마리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30kg씩 나가는 강아지 5마리 데리고 나갑니다. 두꺼운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둘이 잡고 있다면 교감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서로 교감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신경을 줘도 이 낚시하면 왜 그 딱딱 물때 입질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교감이 돼요. 연을 날릴 때 우리 연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감이 된다고요. 이 교감을 나누려고 쓰는 줄이지 우리도 이것도 교감을 나누려고 쓰는 거지 이걸로 강압을 하거나 학대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훈련사들 중에 일부가 이걸 가지고 막 잡아당기는 분들 계세요. 막 잡아당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보고 과장을 해가지고 저건 학대다. 나는 하네스를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나눠버리니까 근데 보면 또 쓰는 방법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몰라서 설명할 때 보면 유튜브 보면 이 막 거꾸로 채워놓고 이상하게 채워. 자기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남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 끌고 당기면 이 줄 바로 터져요. 터집니다. 그냥 터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당겨도 터져요. 이게 약간 꼬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바로 터져요. 그냥 터져요. 이거 그냥 진짜 옷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얇아요. 여기가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여기도 굵게 보이지만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당겨버리면 터져요. 이게. 그리고 여기 아프면 개들이 차기를 싫어하죠. 아예 차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참 문화에 이제 좋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좀 들어올 때는 좋은 문화가 네, 들어왔어요. 좋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문화를 설명해주고 문화를 이제 뭐 전파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띄고 계신 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라면을 생각해보면 밧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낙가스 줄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두꺼운 줄 있잖아요. 철물이 파는 그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전라면을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좋은 문화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0년 이상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텔레비에 딱 나타나고부터는 이게 학대가 돼버리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야만인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5m씩 네. 3m씩 리드줄 길이를 만들어가지고 강아지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줄 자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교육 시간에 늘 학생들도 뭐라고 하냐면 줄을 길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명한 훈련사들 보면 줄이 쳐져가지고 땅에 꺼여요. 그래서 개가 발에 줄이 걸리고 귀가 줄에 걸리고 이렇게 실켜요 막. 근데 훈련사를 보면 개를 안 봐. 줄 잡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저희가 이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러면 되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개가 발이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어깨가 돌아가고 이게 내 손이 흔들리면요 개 목이나 하네스를 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흔들리잖아요. 그 차 잡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줄을 잡은 손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 시선하고 그리고 개하고 교감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끈이 실키고 끈이 다리에 묶여도 줄만 늘어뜨려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2m, 3m, 1m 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줄이 늘어져가지고 땅에 꺼이는데 개가 오면 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늘어졌으면 개가 오면 줄여주고 넓혀주고 계속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네스하고 나는 줄 길게 했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하고 훈련사가 테레비에 나오니까 저는 사실 볼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리에 걸리지, 목에 걸리지, 귀에 걸리지, 실키는데도 지는 모르고 자기는 좋은 사람, 다른 사람 나쁜 사람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맹신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나와서 문제행동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 버려놓고 책임은 안 지죠. 책임은 전혀 지지를 안 하죠. 아니 책임지는 게 아니고 수습이 안 되죠. 수습이 안 되죠. 이제 아니 수습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아니죠. 이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모든 훈련소나 유치원에 상담의 98%가 그 문제 하나로 오는 거예요. 하네스를 차고 과한 노조크를 주고 줄을 길게 주고로써 개가 무는 개가 되고 싸나온 개가 되고 산책이 안 되는 개가 되고 다 그 하나에서 출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거의 90% 가까이라고 90%라고 봐야 되죠. 예.
90% 가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천만 애견이라고 2천만 반려견들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말하자면. 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근데 일부는 지금 많이 돌아섰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인식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뭐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진돗개인데 목줄 하고 있어요. 왜 목줄을 채웠냐고, 하네스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에는 하네스를 했었는데 지금 써보니까 목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목줄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다 자꾸 막 야만인처럼 하니까 결국에는 하네스를 채우고 나도 그런 척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발이 다 돌아가 버려요. 뒤뚱뒤뚱 거리니까. 그 비싼 줄을 참 진짜. 문제는 살다 개줄 10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 진짜 와. 이거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게 이거 1억짜리 개도 요거 쓰고 1000만원짜리 개도 요거 쓰는데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평생 써요 강아지. 그 이거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겁니다. 전 세계의 쇼견도 요거 다 써요. 12,000원. 그리고 요 바스깡이 철물점에 파는 거 바스깡이라도 되나? 일본 말에. 뭐. 하여튼 요게 철물점에 파는 것보다 요게 더 셉니다. 50kg짜리도 이게 안 벌어져요. 철물점에 있는 거 확 벌어지거든요. 쇠가 더 야물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조금 돌아가면 닳잖아요. 요거는 안 닳아요. 훨씬 더 강하고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요게 애견샵에는 팔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평생 씁니다. 이 줄이. 그리고 이거 아플 것 같죠? 다 평생 씁니다. 또. 아플 것 같지 안 아파요. 3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들이 요 줄을 잡고 개를 끌고 가는데도 손이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지만 안 아픕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교감을 합니다. 줄을 우리가 자동줄로 이렇게 눌렸다 떼겠다는 게 아니고 요걸로 이렇게 요렇게 늘려주고 잡아주고 늘려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교감을 요렇게 교감을 해요. 이걸로. 그래서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이 줄은. 그래서 두꺼운 줄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감을 못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고가의 모 브랜드 제품을 이제 시킨 대로 다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줄에 스프링이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 고무벨트 같은 게 그렇죠, 달렸더라고. 네. 완충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감력을 떨어뜨리는 이게, 거죠. 이게 뭐 좋은 거라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은 거니까. 저번에 올 때 코카도 그랬죠. 어, 아, 몇 번 바꿨다. 그러니까, 비싼 그렇지. 거니까 신형이 나와서 사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그 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어요. 그 줄 그대로 사용하는 거 가르쳐드렸고 부모님하고 오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가셨어요. 아 이것만 해도 되겠다. 예, 그 마음가짐이시면 집에서 다른 것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만족감을 드리고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관련업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방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사업 방침도 있고. 근데 사실은 사업 방침은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철학이 있거나 교육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후까지 봤다면 내가 교육하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를 봤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걔를 모르니까. 그렇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래 걔를 모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걔를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알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반려인들이나 보호자분들은 포장지에 속으신 거예요. 포장지에 그냥 속으신 거예요. 멋있는 포장지에 트렌드에 맞는 멋진 포장지에 속으신 겁니다. 외국에도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외국에도. 그리고 외국에는 이게 박수현처럼 그런 문제를 저지른 분들은 뭐 이렇게 징역이 뭐 몇백 년씩 나와버리더라고요. 뭐 100년 몇백 년씩 나와버리고 100, 지금 백몇십 년인가 뭐 나왔던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가 훈련 시켰는데 이게 안 된다 알라세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긍정훈련이 보도훈련이죠. 말하면 무조건 에어스타는 그분도 이 징역 가셨어요. 그분도 외국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영웅이 돼버려요. 박수현은 구속영장 기각이 돼버리고 또 어떤 분은 영웅이 돼버리고 이게 참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사례를 두고 외국하고 한국하고 적용하기 너무 다르니까. 걔가 사랑을 무는데 이유가 있는 게 다쳤을 때는 물 수도 있겠다. 그치? 어? 다쳐서 내가 산이 터져가니까 내가 지금 놀라니까 놀라서 이렇게 물 놓고 물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도 이렇게 올무 같은데 개가 낑겼을 때 그때 한 번도 안 걸려보내면 잡을 때 주인도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우리 그렇지. 이제 옛날에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쳤을 때 보면 얼굴부터 가려주는 그렇지, 가려주고 우리가 안정감부터 주고 그렇지.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놀라니까 그렇지. 강아지 다쳤을 때 빨리 해주려고 어, 이거 뭐지 뭐지 이렇게 가면 강아지도 아프고 그렇지. 놀라니까 무슨 그런 거 말고 우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없지 아니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아니 강아지가 사람 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자면 무는 게 개꾼들도 무는 게 유전이란 말 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무는 게 유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이 유전이 돼서 소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놀래키거나 할 때 악 물 수가 있는 거지 무는 것 자체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사람을 무는 공격성을 유전이 된다. 보통의 애완견들이 거의 그런 광견병 걸린 개들 아니면 그러기 힘들어 다니요. 이미 사람을 무는 게 재미가 붙여서 습관이 된 게는 물 수 있지만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이 보고 학습이 돼서 그렇게 일부러 의도해서 키우는 게 아닌 이상은 힘든 이야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한 그리고 이게 올무에 걸렸다 아까 옷을 입힌다 옷으로 눈을 가린다고 했는데 가리지 않더라도 진정을 시켜서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고 진정을 시키고 나서 안정시킨 다음에 안정이 되고 완전... 나서 하면 괜찮아요. 옷으로 안 덮어도 안정시킨 네. 다음에 만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도 놀라니까 다쳤으니까 강아지 다쳤으니까 놀라니까 가서 뭐 상처 부위부터 보는 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개가 너무 강해서 사람을 물어뜯는 개가 거의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봐요. 개들은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더 많은 그죠? 거지 개들이 진짜 아 나는 자를 물어야 되겠다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이런 강아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는 공격성을 가진 개들조차도 교감으로 되는 이유는 그 애도 두려움이 있어서 강해진 거지 그렇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강해진 거지 원래 물라고 하는 공격성이 있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교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이라고는 뭐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근데 또 제가 훈련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무조건 초코체로 다 된다. 물라고 해도 앞으로 나가야 물 거 아니냐. 땡겨서 못 나가면 물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땡기는 거야, 계속. 그래, 자기는 다 고친대, 자기는. 근데 자기는 다 고친대, 문제는 이 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른 훈련소에 갔어. 그러면 이 새끼도 땡길 거 아니가. 근데 이 사람이 내한테 귀에서 이겨. 그러면 숙여. 내가 귀에서 안 밀려, 개가. 그러면 확 물어버린다고. 물어서 놀랬어. 다른 훈련소가, 아, 저 새끼도 물면 놀라던데, 와, 움직여, 빡 물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 쉽게 교감으로 될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해서 걔한테 자꾸 트라우마를 더 씌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개조차도 교감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정이 된단 뭐, 말이에요. 길게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만지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지켜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초보자들은 하네스하고 목줄 중에서 초코체인을 써야 된다. 당연히 목줄 초코체인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쓸 때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연락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올바른 사용법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는 훈련사들처럼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모든 훈련사가 땡기는 게 아니겠지만 TV에 나와서 말하는 그런 훈련사도 막 갓 잡아 땡겨서 강압해서 목이 막 아프고 배운다고 그런 자극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보는 데서 바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 사실 없어도 교육이 되거든요. 없어도 되지만 걔가 도망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채우만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이게 훨씬 편하니까 주인이 다루기에 저희는 이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거 땡길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번도 땡겨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